안녕하십니까. 이혁근 TV입니다. 오늘은 논산시로 왔습니다. 논산시. 맨날 동네 가운데서 낚시를 하다가 새로운 데로 한번 와봤습니다. 엄청 경치는 좋지요. 앞에 전망도 좋고 앞에 산도 소나무가 그냥 꽉 들어찼어요. 아주 그냥 깊이가 엄청 물 깊이가 엄청 깊을 정도로 한 3m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낚시를 새롭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닐대를 7대를 펴놨어요. 그냥 펴놨어요. 아직 때는 아니지만 낚시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호화천란하게 이렇게 낚싯대를 펴놨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즐긴다고 할까. 아무튼 저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요일인데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도 모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낚시를 다니냐고 하는데 회사 생활을 이제 접고 나니까 뭐 자유로운 시간이 나만의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뭐 꼭 뭐 회사를 다니고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회사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제 좀 즐기고 뭐 논다고 할까? 놀면 노는 거고 이렇게 가고 싶을 때 어디로 가고 뭐 바닷가도 가고 저수지에서도 놀고 또 뭐 공 차고 싶다 하면 또 대전에 가서 또 공도 차고 사람들이 보고 싶다 하면 보고 싶을 때 가고 뭐 이런 생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그냥 혼자만의 낭만을 즐기며 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낙이에요. 뭐 다른 게 낙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뭐 어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주로 이제 낚시를 하게 됩니다. 앞에 보면 엄청나게 그냥 뭐 까마귀는 아닌데 저 무슨 매도 아니고 아무튼 새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여기는 아주 손이 안 탄 그냥 깨끗한 저수지 같다. 그런다고 아직 철이 아니기 때문에 낚시하시는 분은 없어요. 보시다시피 낚시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나 앞에 전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물을 보면 마음이 턱 트이고 가슴이 후련해지고 뭐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낚시를 많이 다닌답니다. 뭐 고기를 잡고 안 잡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오면 가슴이 턱 트여요. 이래서 영상도 찍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 소식을 전해줄래야 전해줄 수도 없지만 유선이나 전화로 통화를 해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잘 있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아시는 분,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영상을 담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주변에 이렇게 물이 깨끗해요. 어마어마하고 깊기도 엄청 깊고 이런 데는 부모가 크면 엄청 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대 아닌 기대를 나 혼자만의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낚싯대를 쭉 펴놨습니다. 뭐 지금 9시 반에 왔는데 지금 10시가 넘었습니다. 1시간 피는데 거진 뭐 1시간 걸리네요. 그래서 집사람도 이제 모르게 대전에 갔지만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흙과 또 자연과 이렇게 낚시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사히 자유롭게 아주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좀 궁금은 합니다만은 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유튜브로 저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혁근 TV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